운동권 범죄자 탑4. 운동권이라면 진짜 범죄를 저질러도 민주투사가 되고, 검찰이라면 평생 범죄자만 잡고 살아도 적폐가 되는 좌파 세계관. 오늘은 평생 자숙해도 될 만큼 큰 죄짓고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운동권 좌파들에 대해 알아보자. 4위 정의찬. 정의찬은 이재명 대표의 특보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살았다. 참고로 이 사건은 남총련 간부들이 민간인 이종권 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고문하고 폭행하다 사람을 죽이고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한 끔찍한 사건이다. 징역도 살았고 현장에도 있었지만 내가 지시한 건 아니라며 최근까지 출마를 시도했다. 이래도 민주당 지지하면. 3위 정청래. 정청래는 1989년 서울 주한미국 대사관을 점거하여 폭탄을 투척하고 불을 지르려 했다. 그의 요구사항은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반대와 주한미국 대사 추방이었다. 경찰에 체포된 정청래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영원히 안 볼 수도 있었는데 직접 제작한 폭탄이 엉터리로 제작되어 터지지 않았고 대사관 거실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렀지만 미대사관 건물에 불이 붙지 않는 마감 처리로 모두 미수에 그쳐 징역 2년으로 선방했다. 2위 유시민. 유시민은 서울대 민간인 강근 폭행 사건의 주범이다. 서울대 학생들이 민간인 4명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판단하여 강근 폭행한 사건이다. 유시민도 정의찬처럼 실형도 받았고 현장에도 있었지만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평생 당당하게 살고 있다.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이미 명예회복했다고 뻥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당한 적도 있다. 최근에도 뻥치다 고소당했던데 초심을 잃지 않고 평생 한결같은 모습 대단하다. 1위 안내상. 국내 최초 테러리스트 출신 배우 안내상. 안내상은 1988년 광주 미국문화원 도서관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 선을 잘못 연결해 시계바늘이 멈춰서면서 폭탄이 폭발하지 않았고 무기징역을 살 뻔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대규모 참사가 될 뻔했지만 그는 박철민과 함께 예능에 나와 웃으면서 무용담을 늘어놓고 폭탄 테러 미수범답게 안 터져요를 외치며 부탄가스 광고도 했다. 대단하다. 그래도 역시 광고는 이 광고가 최고다. 1, 8, 5.